안녕하세요. 빨리곰의 동찬입니다. 아린이 안녕. 자, 오늘은 반차를 냈어요. 제가 반차를 냈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반차를 낸지 모르고 귀하신 김아린 씨와 제냐 깜짝 놀래켜주러 지금 제냐 직장으로 갈 건데요. 누나가 올 때가 됐는데 네, 누나를 만나서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냐를 데리러 갈 거야. 제냐를 데리러 가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그 제냐를 유혹에 성공했던 그 옷을 입고 아니 옷이 그 옷이야? 그 옷을 입고 얼굴을 싹 가린 다음에 김아린을 제냐가 퇴근하는 길목에 싹 놔둘 거야. 아 혼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옆에 있지 바로. 과연 아린이부터 알아볼까? 나부터 알아볼까? 근데 김아린이를 먼저 알아볼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김아린 옷이 이거 아린이 옷인데 이렇게 먼저 나는 생각이 될 것 같아. 아 그렇겠다. 누가 이제 부부는 아이보다 부부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과연 동찬이를 먼저 알아볼지 아린이를 먼저 알아볼지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런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제냐 씨가 눈물을 울컥 쏟진 않을까. 저는 그게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제냐는 그럼 너 오늘 일찍 끝났다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야? 안 모르지. 아까 집에 있는데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집에 있는 종이 이렇게 막 슉슉슉 넘긴 소리 있지. 그러면서 아우 잘 모르겠다. 나 지금 바쁜데 자기야 미안해. 내가 저기 뭐 일단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러고 이제. 제냐는 자기 회사를 이렇게 오픈하고 이게 되나? 오픈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또 눈썰미 있으신 우리 또 형님들이 아 여기 어디다? 제냐 직장이 어디구나? 알고 계시더라도 거의 나와 가. 완벽하지? 제냐 몇 시 퇴근이지? 5시 반.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우리? 이게 한 바퀴 좀 아린이랑 돌고 좀 해야지. 아 그래? 여기 또 알뜰하게 또 집에서 커피 싸왔다.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연애 때로 돌아간 거 같아. 요즘에? 요즘 연애 때로 돌아간 거 같아서 말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나도 좀 더 잘할게. 하지만 이제 자기야 내가 뭐 그동안 뭘 잘못했고 내가 앞으로 이런 거 고칠게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너는 그런 게 부족해. 표현 너의 깊은 마음은 아는데 그 말로 뱉는 표현이 부족해. 알지? 알지. 너 자꾸 쑥스럽다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래도 표현을 해줘야지 알아. 더 맞아.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 알고 좀 아린이 아린이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가 뜯어줄게요. 와 이거 쌀과자구나. 아린이 이런 것도 먹어요. 여기 아린이 저거 뜯어달라 그래서 뜯어줬어. 아린이 맛있어? 구우스나? 구우스나? 갑자기 무슨 누가 데려다 주거나 그러진 않겠지? 제녀를? 여기는 뭐 회사랑 지하철 사이에 뭐 데려다 주고 할 그 정도의 길이도 아니야. 너무 가까워서 일단 그거 아니고 제냐가 지하철로 가는 경로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이런 거 여기 지금 출구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알기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나는 이제 저기 독불 장군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반영하는 그런 남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그 뭔 말이야? 내 네네. 의견을 좀 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 원래 나는 플랜이 있으면 그 플랜대로 웬만하면 하거든? 근데 그게 옆에서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편해. 자기가 뭘 이렇게 막 고민하고 결정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제냐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 결단력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같이 막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 그냥 딱딱딱 해서 돌아오는 코스까지 그냥 딱 끝. 고민할 것도 없어. 내가 알려준 대로 운전만 해 자기는. 장난이고 운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거나 뭐 제가 거의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까 제냐는 이제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 결정하는 걸? 뭐야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먹는 것도? 내가 저때 며칠 전에 이거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렌스 아린이 과자 다 먹었죠요? 렌스 과자 다 먹었죠요? 히히 언제 다 먹었대 이쁘게? 쓰레기 꼬모주세요. 김아리 입 김아리 입 봤어 지금요? 큰일 났네요. 야 이거 찐득찐득 언니 아린이 언니 얘들아 물티슈 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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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다 털면 돼. 자, 아가 손. 손을 좀 닦긴 닦아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아빠 앉자. 앉자. 아빠, 빠빠. 하나,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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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쟤네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뒤에서 갈 거야. 아린이 나한테 너무 위험한 거 같아. 언제 올 줄 알고. 안 그래? 응. 아린아. 휴스콘 빠져? 응? 응, 싫대. 아빠 팔 아픈데. 저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다. 저기서 안 나오겠다. 오늘 칼퇴근 하냐고 물어볼게. 꼬모. 아린아. 꼬모. 꼬모 어디 있어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리나 어디 있어? 아리나. 김아리 김아리 어디 있어요? 제일 처음에 했잖아. 저 뭐야? 어? 저기 아린이 태어났어 저기서. 어?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쪽에서 태어났지. 아니 우리 아린이 태어난 데도 기억하고 좋아요. 벌써 10분 지났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엄마 있어? 아니 없어. 우리 못 보고 지나간 거 아니겠지?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있어 빨리. 안 보여.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어? 나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맞지?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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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기는? 아린아! 기다리, 마스크 언제 다시. 왔어요? 아니 기다리다 눈물 흘렸어. 형님 언제 왔어요? 야 우리 밖에서 20분 떨었어. 진짜? 그래. 아 그래서 물어봤구나. 그래. 힘들었어 오늘 안 힘들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가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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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차 어제 했어? 저기 저기 있어. 와 너무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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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내가 좀 오버했어 오버. 어떤 오버? 혹시 또 김재현 씨 또 눈물 굴썽이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살짝 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아.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 뭐, 전혀 아무렇지 않게 뭐 저기요. 아니야 나 진짜 솔직하게 내가 내일 단식이잖아. 그래서 뭔가 김동찬 씨가 또 데리러 오겠지? 뭔가 좀 기대했는데 꽝꽝꽝 오늘 내일 그러면 안 와? 내일? 어. 와야지 내일 저기 뭐야 바로 엄마 집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 어 아 편하게 퇴근 두 번 이틀 연속으로 어. 아이 그 정도야 뭐 아 어, 진짜 편하다. 그러면은 난 원래 선물 내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잠깐 또 사무실 들렸다가 어. 그래? 맞아 아까 분명히 퇴근하기 전에 자기랑 통화했는데 현님이 한 7시쯤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가면서 전화하는 거 봤어요? 현님한테 혹시 지금 가면 내가 현님이랑 만나서 같이 갈까 아, 가자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가니까 그냥 같이 가자고 얘기하려고 아,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나 금방
후다닥 갔다 오시죠. 어, 후다닥. 아, 신분증. 어, 깜짝아. 자, 오늘의 마지막 일정. 그래서 어디 가려고? 왜 갑자기 왔어? 어, 아니 그냥 저기 뭐 깜짝 놀래켜 주려고 왔지. 나를 편하게 집으로 모시려고. 어, 집으로 모시려고. 감사합니다. 정답을 어. 알려주네. 결국에는 뭐 그거지. 저희 이제 집으로 편하게 가겠습니다. 집으로. 고고. 빠까빠까. 빠까빠까.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근데? 어. 아니 그거잖아 이거. 그거잖아. 어 그거야. 그치? 어. 그때 그거. 어 멋있다. 아린이가 먼저 울어가지고. 아. 나부터 봤어? 아린이부터 봤어? 저기부터 봤지. 아 그래? 아니 몇 시 왔어 여기? 4시 50분. 그러면 아린이 간식도 안 먹었지? 어, 아니 간식 먹었어. 간식 먹었어? 우리 집에서 뭐 간식 준 거 있거든. 아 다행이다. 아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어떡해. 화장 왜? 마스크도 자기 벗을 수 없어. 가려야 되니까. 모자는 안 가져왔어? 나 모자까지 다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주파피스 모자? 주파피스 모자? 그래서 차이전이지? 네. 한국 사람, 외국 사람한테 길은 물어보는 거예요. 내비킨다. 내비킨다. 이제 시끄러우니까.